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159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는 무례할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통째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9쪽을 필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캐서린님. 좋은 아침입니다.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그 하늘이 오랜만에 좀 예쁜 하늘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요 며칠은 정말로 열대야 때문에 잠을 막 설치고 자도 잔것 같지 않고 막 이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좀 찌뿌둥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얼른 막 에어컨을 막 틀고 싶어가지고 그래야지 좀 숨을 쉴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로 날씨가 지금 덥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제일 더울 때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제일 많이 갔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휴가가 7월 막 27일, 26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8월 3일이나 4일 이 중에 정말 대부분이 다 그때 휴가를 많이 받았고 바닷가에 그 진짜 그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풍경을 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날짜에 저희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덥고 열대야도 계속되고 몸도 좀 찌뿌둥하고 그런 날짜 속에 있습니다. 좀 맛있는 걸 먹고 힘을 좀 내서 이 몸이 좀 쾌적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하고 이 정신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몸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아야 내 이제 정신까지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보양식 여름 내내 사실은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건데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말씀을 한 번은 드릴 거고요. 역시 제가 녹음한 새소리를 BGM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5분 42초 남았습니다.
145쪽까지 넘어갔고요. 이게 챕터도 좀 넘어갔습니다. 새소리가 나지 않는데 밖에서는 진짜로 새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제가 그 차 지나가는 소음 때문에 문은 꼭꼭 닫고 있는데 그래도 소리가 완벽하게 100% 차단은 안 되니까 오늘 또 밖에 그 하늘이 되게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날은 이제 새들이 더 지저귀 더 많이 지저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제가 필사한 것 중에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은요. 예사로운 아름다움도 어느 시기와 만나면 깜짝 놀랄 빼어남으로 빛날 수 있다. 입니다. 예사로운 아름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게 그 빼어남으로 빛나는 거를 볼 줄 아는 사람만 보게 되는데 그게 어느 시기와 만나면 탁 터지듯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예사로운 아름다움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내가 빛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어느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은 빛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글을 읽으면 그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휴가 때문에 되게 일정들이 바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휴가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휴가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필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사를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 두꺼운 책과 노트와 이런 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한 게 아, 내가 어딘가 만약에 다른 데로 가서 필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아주 얇은 책 아니면 종이책 종이책이 아니고 전자책 아주 얇은 시집이나 전자책을 좀 준비해서 아, 이거를 좀 그렇게 쓰면 어떨까 작은 노트 하나를 마련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께 필사를 해서 선물하고 싶은 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만약에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필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시집을 가지고 조금은 이벤트성으로 시를 이제 필사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시원하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거 드셔서 보양 좀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